안녕하세요. 크로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키위가 이렇게 효능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키위는요 변비 예방에 좋은데요. 실제 연구를 실험을 했대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변비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다는 게 나왔습니다. 식이섬유가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장내 숙변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고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가 사과에 들어있는 것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키위 한 개만 먹으면 하루 비타민 C를 먹어야 할 양을 훨씬 더 많이 먹는 거래요. 당뇨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쁜 산소를 다 제거해주고 혈관 합병증도 예방해주고 혈당 수치도 이제 낮아지게 해줘서 당뇨 환자들한테도 좋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예방을 해줘서 너무너무 좋죠. 또 피부가 또 좋아지고 임산부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는 엽산을 섭취하는데 키위를 섭취하면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기형아 출산의 위험도를 80%나 낮춰준다고 합니다. 엽산이 그렇게 풍부하대요. 비타민C도 그렇게 풍부한데 그래서 키위에는 루테인이 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눈 건강에 루테인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시력에도 좋고 고혈압 유발하는 유해산소를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들어있고요. 나트륨이 적고 칼륨은 많기 때문에 키위가 정말 좋아요. 우리가 먹는 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암작용.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은 야채를 섭취하면 암을 예방하는 데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 키위하고 야채하고 같이 섭취하면 더욱더 항암 항산화 효능이 높아진대요. 키위는 비타민C와 E가 풍부하고요. 폴리페놀과 같은 암 예방에 필요한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죠. 암을 유발하는 DNA의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로 키위가 아주 탁월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부도 예뻐지고 그리고 이렇게 몸속에 나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매일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빠르답니다. 빅뉴스죠. 그래서 맛만 좋은 줄 알았더니 영양효과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비타민C도 사과에 몇 배라고 했어요? 10배가 많이 들었어요. 루테인 성분도 아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양 효능을 알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사먹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껍질을 까면 이렇게 껍질에 붙어있는 살이 있잖아요. 이거는 키위는 우리가 껍질을 못 먹잖아. 껍질에 붙어있는 살로 얼굴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피부가 아주 고와진답니다. 입으로는 알맹이를 먹고 얼굴로 또 이제 키위를 영양분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버리지 마시고 얼굴에 그때그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저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은 얼굴 피부도 더 젊어지고 예뻐질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매일 웃으면서 사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도 하시고 건강체조도 하시고 김정욱과 함께 하세요. 행복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물단지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해요. 축복해요.